환경부 민관협의체 위원들이 고로배출 오염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포항 제철소를 찾았습니다. 위원들은 새벽 4시 30분부터 4고로 잔류가스 배출에 맞춰 드론을 띄워 30분 동안 밸브 주변에 오염 물질을 포집했습니다. 지상에서 136m 높이에 설치된 안전 밸브에 사람이 접근해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드론 측정 자체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거나 뭐 근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고로에 높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압력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측정 방법의 하나로서. 하지만 드론으로 오염 물질을 포집해 분석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안전 밸브 주변에 원래 있던 오염 물질과 밸브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을 구별해야 하고 측정 위치에 따라 농도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관협의체는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제철소를 찾아 안전밸브 운영 여부와 현지 법령 등을 조사합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쯤 포항 제철소에서 요청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버넌스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북도에서는 청문을 신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8월 말에 이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그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또 전남도의 광양제철소에 대한 처분을 지켜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당진제철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번 민관협의체의 조사 결과가 포항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TBC 이종웅입니다.